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조선의 제11대 왕인 중종은 11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요. 공주가 5명, 옹주가 6명이죠. 중종은 자식사랑, 특히 딸사랑이 지극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딸이 많아서인지 일찍 사망하거나 평탄치 못한 삶을 살다간 공주, 옹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수다몽에서 효정 옹주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았던 비운의 공주, 경현 공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가 7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1507년 중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된 장경왕후 윤씨, 중종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이 외삼촌이라서 왕비가 된 것이죠. 장경왕후 윤씨는 1515년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출산 6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17살의 나이로 30살인 중종의 제2계비, 즉 세 번째 왕비가 된 이는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경현공주는 1530년 중종과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 세 번째 딸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옥현입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4년 뒤 훗날 명종이 될 남동생 경원대군 이환이 태어나게 되죠. 경현공주의 어머니 문정왕후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자식들에게도 엄한 어머니였으며 아버지 중종은 딸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어서 늦은 나이에 얻은 경현공주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경현공주는 8살에 공주로 책봉되었고 그녀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 중종은 사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집을 새로 지으라는 지시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당시의 공주들은 일찍 혼인을 하던 시절이라 1541년인 중종 36년 경현공주는 12살의 나이로 여주 목사 신수경의 아들인 신희를 남편으로 맞아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공주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원래 부마 자리는 윤임의 손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윤임이 거부를 해서 신희의 차지가 된 것이죠. 신희의 아버지 신수경은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얼로와 결탁한 인물이었는데 성격이 광폭하고 안하무인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종은 딸들의 혼인에 항상 최선을 다했고 경현공주가 가래를 올릴 때에도 그 잔치의 사치스러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자극을 받은 이들이 많았던지 이후 잔치를 열면 더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신희는 경현공주와 혼인을 해 부마가 되고 영천이로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현공주는 혼인을 하고 5년 만에 신사정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아들 낳고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부마가 된 신희는 아버지 신수경의 성품을 닮아 강폭하고 안하무인의 권력을 남용하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인물이었고 경현공주는 이런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걸핏하면 사람들을 폭행하고 사고를 치는 사위를 궁궐로 불러들여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안하무인의 사위는 장모님이 불러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관을 보내 타이르면 듣는 즉시 화를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않았다고 하니 평소 공주를 어찌 대했을지도 짐작이 되죠.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던 영천이 신이 1547년인 명종 2년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천이 신이는 성품이 본시 망령되어서 동네를 드나들면서 경우 없이 사람을 때릴 뿐 아니라 지난번엔 종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로 싸운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빈부에 가두었다고 한다. 나이 어린 왕자나 부마를 전례대로 가르쳐야 하므로 자전, 그러니까 임금님의 어머니께서 두세 번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불갑을 그 직을 징파하여 허물을 고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파직을 당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이 반성은커녕 무례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광폭한 짓을 일삼다가 결국 파직당한 다음해인 1548년 통천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1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가 그곳으로 유배를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희의 아버지 신수경은 왕실의 사도님을 이용해서 매감매직을 하다가 탄핵을 받았고 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통천으로 귀향을 갔던 것인데 명종이 일부러 신희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이 1549년인 명종 4년 그에 대한 상소가 올라옵니다.
전 영천이 신이는 성품이 원래 조급하고 품행이 패려하여 어두운 밤에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마치 도적의 행위와 같습니다. 앞서 죄를 얻었음에도 조금 더 징계되지 않은 채 더욱더 독기를 부려 심지어 재상의 아들을 공공연히 구타하는 등 꺼리는 바가 없으므로 물정이 더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을 죽인 정상이 매우 참혹하여 용서할 수 없는데도 임금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배상만 하라 명하시니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율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신이가 재상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려왔으며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종은 지친, 즉 가까운 친척을 어떻게 율대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며 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주청을 물립니다. 이때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을 때이니 왕후의 뜻일 텐데요. 그래도 사위를 벌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원부는 굴하지 않고 양주에 사는 김수연의 처가 그의 여종이 영천이에게 피살된 것 때문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신의의 성품이 원래 광패하여 주야로 쏘다니며 사람을 구타해 상하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족의 부인을 능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였으니 이는 매우 놀랍습니다. 금부에 내려 추국해서 죄를 다스리소서 하며 다시 한번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폭행, 살인, 강간까지 그 죄질이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종은 결국 신의를 국문할 것을 윤허하게 되는데요. 의금부에서는 신의의 살인죄를 논하여 고신을 모두 빼앗고 장 100대의 유삼천리에 처할 것을 아뢰지만 신의의 고신을 빼앗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죄를 지어도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으니 신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신의가 고신을 빼앗긴 다음인 명종 8년, 신의는 취춘향이라는 기생집에 있으면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문정왕후는 신의의 고신을 박탈하고 형조에 취춘향을 잡아 죄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의와 공주를 별거하도록 명하고 신의가 공주가 사는 집을 왕래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의는 이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 쓰레기였기에 또 사고를 치는데요. 명종 9년 신의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신의가 공주의 집에 왕래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역심을 품어 공주의 옷을 억지로 벗겨다가 간음한 기생에게 주고 공주와는 서로 잘못을 따지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결국 신의는 또 통천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요. 명종 11년 겨우 방면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내인 경영공주에게나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강폭한 짓을 일삼으니 경영공주가 마음을 쓰다 병이 들었는데도 신의는 공주가 병이 들었다니 잘 되었다, 빨리 죽게 하려면 내 더 놀라게 해야 되겠군 하며 공주가 보는 곳에서 여종을 희롱해 공주가 합병이 들어 알아눕게 됩니다. 또 공주가 다른 집으로 옮겨 요양을 하고 있을 때는 신의가 밤에 갑자기 두 여자와 악공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이닥쳐 공주가 자는 방 밖에서 악공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침실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바로 문을 열지 않았더니 계집종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죠. 문정왕후가 어찌 이런 짓을 하냐 하며 훈계를 하며 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며 무도한 말을 일삼기도 했죠. 문정왕후는 천지가 용서 못할 흉특한 짓이라 못 견디게 통분스럽다. 엄하고 무거운 법률에 처하고 싶지만 의리상 참아 못할 바이니 다시 통천에 귀양 보내어 종신토록 귀양 살게 하라 하며 신의를 종신유배형에 처합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신의가 일전에 통천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못된 짓을 자행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바닷가 백성들의 이익을 모조리 빼앗아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내면 또 통천에서 민폐를 끼칠 게 뻔하니 위리 안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위리 안치는 유배된 죄인의 집 담벼락에 가시덤불을 쌓아서 지붕까지 올리는 것으로 햇볕도 못 들게 막아버리는 최악의 유배 형벌이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그래도 사위인데 차마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는 바로 그날 또 사고를 칩니다. 경연공주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공주를 놀라게 한 것이죠. 아마 이 모든 것이 공주의 탓이라 생각한 듯 싶습니다. 신이는 결국 위리한 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가볍게 비웃으며 출입을 마음대로 하면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와 소금, 해산물의 이익을 모두 빼앗아 독점하고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잔혹하게 구타하고 집까지 헐어버렸죠. 그래서 근처의 주민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가소를 거느리고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통천의 군수도 부마의 이런 패단을 막을 힘이 없었지요. 신이는 결국 거문도라는 섬으로 유배 보내졌고 대사면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친 짓을 멈추지 않자 명종은 경상도 감사에게 신의를 철저히 위리안치하고 종은 두 명만 둘 것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의가 자결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신의가 문정왕후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자 사헌부가 신의를 불러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지만 명종은 그래도 반성을 좀 했겠지 하며 얼마 후 신의를 슬그머니 귀양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신의, 하지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겠지요. 신의가 유부녀를 강간하고 사람을 때리고 감금하는 폐악을 저질렀으니 또 유배를 보내야 한다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명종은 문외 출송, 그러니까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는 가벼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의는 몰래 한양으로 들어와서 남의 여종을 강탈해서 집안에 숨겨두고 어두운 밤이 되면 여염집으로 다니면서 재물을 약탈하는 등 또 여러 흉악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이쯤 되자 명종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며 명종 12년 다시 신의를 위리안치 시키게 되죠. 이는 명종의 뜻이라기보다 문정왕후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1565년인 명종 20년 4월 7일 경연공주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9월 30일 영암으로 배소를 옮겨 있던 신의가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그동안 신의의 방면을 막고 있던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2년 후 경연공주의 친동생인 명종마저 승하를 하고 선조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신의의 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568년인 선조 1년 4월 24일 선조가 내린 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천이 신의는 본래부터 그 성질이 바르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비뚤어진 것이 여전하기만 하다. 공주를 박대하여 의복과 음식들을 넉넉하게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주를 봉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며느리일지라도 쫓아내기만 하였다. 더군다나 문정왕후와 명종이 승하한 후에는 그것을 기뻐했을 뿐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였으니 지극히 더덥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이러한 재상들을 살핀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꾸짖을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하므로 다만 내치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의는 다시 전라도 보성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배에서 영영 풀려나지 못하고 15년 후인 1584년인 선조 17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경연공주도 남편 신의가 사망한 그해 8월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남편 때문에 합병이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한 해에 사망을 했으니 아들 신사정이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데 상주가 되어야 할 신사정이 유배 중이라 집에 상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사정은 왜 유배를 간 것일까요? 명종 21년 신사정은 문정왕후의 국상기간 중 기생 석빙정과 간음을 했는데 석빙정은 신사정을 유혹해 많은 재물을 취하고 있었고 신사정은 집안의 재물을 훔쳐내어 기생 석빙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문정왕후가 경연공주에게 준 하사품도 있었지요. 이에 명종이 노해서 물건을 모두 압수해 경연공주에게 되돌려주고 신사정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하여 제주 유배형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제주 유배 중이니 상을 치르기 위해서는 유배를 풀어 한양으로 올라오게 해야겠지요. 선조가 신사정은 아는 것도 없고 배우지 못한 버릇없는 자식에 불과한데 무얼 그리 깊이 책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제사를 누가 모실 것이며 조상들의 묘는 또 누가 또 보살핀단 말인가 가까운 마음으로 여긴다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며 신사정을 불러올릴 뜻을 내비치는데요. 하지만 사원부에서는 신사정이 평소 아버지 신의를 원수처럼 여겼으니 그를 풀어주면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들과 함께한 시간보다 잘못을 저질러 유배가 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신사정. 원망의 말을 내뱉고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관원에서는 신사정이 제멋대로 유배지를 이탈한 적이 있으니 그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반대를 해서 신사정은 결국 풀려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4년 후인 선조 21년이 되어서야 신사정의 아내 박씨가 사정사정을 해 신사정은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반대가 심했는데요. 유교의 나라 조선인지라 불효자 신사정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사헌부 사관원에서 한 달간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꿋꿋이 그를 그만 풀어주라 라고 명을 내려 신사정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경연공주는 남편복도 없었지만 자식복도 정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남편을 잘못 만나 마음고생하며 힘겨운 삶을 살다 간 비운의 경연공주와 악질 남편 신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나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